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알아보는데, 3자부터 되는 건 여러 번 했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다른 되는 거야. This는 not로 이해하고, with. not, 이거는 do고요. do인데, not. 이게 with는 그대로 with의 뜻이고, 이게 not니까, do without하고 같은 뜻이에요. 없이 지내다의 뜻이 될수 있는 거죠. 뭐 dispense는 나눠주다, 뭐 배분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지금은 요 구동사로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For prom에게는 love is rebellion, 싸움하는 거죠. 다시 싸움하는 거. Rebellion against commercial ideal, 상업지원 is 상업적으로 이상적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 싸움이다. He has particular contempt glossy magazine articles. 반짝거리는 잡지의 기사들에 대해서 특히 경멸한다. You need a happy marriage.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이 looks like corporate middle management. 회사의 중간 관리처럼 보이는 거죠. The smooth, 부끄러운 functioning team. 부드럽게 작동하는 팀은, 안 보이네요. 그 이후로는,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functioning team. He writes, 그는 쓰고 있다. It's well-oiled relationship between two persons. 두 사람 간의 어떤 매끈한, 기름이 붙어있는 매끈한 그런 관계이다. Who remains strangers all their life. 평생 낯선 사람으로 존재하는. 참,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죠. Even love is a haven from aloneness. 외로움으로부터서 벗어나서 피난처로서의 사랑조차도 is bound to fail. 실패하게 돼 있다. To love at all. 누군가를 어쨌거나 사랑하는 것은 to be engaged in mankind. 인류와 함께 관계하는 것이다. With open eyes. 눈을 뜬 채. If someone would want to. 누군가가 reserve his objectivity. 그의 객관성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맡겨두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think that he can dispense with it. 그거 없이도 지낼 수. Do without죠. 그거 없이도, 여긴 with 쓰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거. In relation to he, the rest of the world. 나머지 세상하고는 그런 거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he will soon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He fails both. 둘다 실패할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거죠. 빈칸에 들어갈게. Do with고요. Be engaged도 관여하다 뭐 등등이고요. 여러 번 다름으로 this는 not로, pens는 do로 이해하고 결국 do without로 뜻으로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럼 dispense의 여러 가지 뜻은 어떡하냐고요? dispense 1을 보시면 1이나 2를 보시면 그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자초하니까 이 지면 낭비예요. 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